해운 포함 해운주도 세력지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해운주는 테마를 잘 탄 거예요. 해운주는 테마를 잘 찼습니다. 해운주는 그 우리가 이제 테마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만 있는 거다. 테마는 대한민국에만 있다. 물론 외국에도 있긴 한데 이 테마를 만드는 주체들이 대한민국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주체들이 왜 맞느냐? 우리나라에만 유사투자자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죠. 이게 과거에는 이제 증권사 내에서 미쓰리라는 메신저로 찌라시가 돌던 게 있는데 이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 유사투자자문이라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케이블 TV에서 증권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러다 보니까 유사투자자문이 증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잖아요. 회원 전용 멤버십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수수료를 수취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급등락이 있는 종목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원래 한 달에는 한 10만 원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업하는 애가 잘못 얘기를 한 거야. 신입 초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100만 원에도 결제를 하네? 그래서 미친 척하고 이제 VIP는 VVIP는 3천만 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3천만 원에도 결제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유사투자자문이 생기고 너도 나도 증권방송이 생기고 너도 나도 주식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에서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이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력 자체를 갖다가 오픈하지 않아요. 저처럼. 저도 예전에 있었던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이었는데 거기서 본부장이나 이런 위치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력 자체는 지우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냥 제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지 실제로 뭐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수취하고 수취를 했으면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을 내줘야 되잖아. 왜냐면 고객은 호구가 아니니까 3천만 원을 냈으면은 적어도 3,100만 원이라도 돌려줘야 되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급등락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서 3,100만 원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투기성인 부분이 많고 테마를 한번 타게 되면은 간단하잖아요. 야, HMM이 오늘 엄청 벌었대. 그러면 나름대로 브레인스토밍 한다 생각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머지 해운도 가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붙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하면은 벌면 좋은데 물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마주 형성은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주체들이 계속 펌핑을 넣는 거예요. 유사투자하면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정보 공유한 다음에 하나를 흘렸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계속 수급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수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라는 곳에도 투자를 했고 여기서는 B라는 곳이 투자를 하고 A는 결국 B한테 물량 넘겨 나오고 여기는 C라는 곳이 들어가서 B한테 물량이 있던 거 다시 받아서 나오고 근데 C는 물렸잖아요. C는 물리니까 여기서부터 C가 계속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리는 거예요. 카나리아 봐요. 최고다. 카나리아 봐요. 여기서 세력 매집한다. 카나리아 봐요. 뭐 한다. 물린 애들이 만드는 겁니다. 영상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전도체는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 가능성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초전도체가 진짜 있잖아요. 축구선수로 비교를 할게요. 이강인처럼 파리 뭐 어쩌고 저 거기서 스카우트 갑니다. 오타니처럼 7천억, 뭐 8천억 주고 가져가요. 지금 쟤들이 주가만 뻔뻔스럽게 올리려고 CCS나 무슨 뭐 신성데이터테크 엮거나 이런 짓 안 해요. 지금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신성, 그죠? 선암,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CCS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전도체 이야기 나오고 나서 얘들이 무슨 뭐 퀀텀인가 뭔가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무슨 뭐 지분을 신성과 파워로직스 가지고 있다. 이거 누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거.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갖다 올리지 않은 다음에는 이거 자체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초전도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어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거 두 개를 투자를 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놀아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소설이라고 할게요. TV에서 포트폴리오를 이론은 아주 잘 적용하고 있다.
왜냐? 종목을 한 60개 추천하셨어. 60개 추천하셨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 60개로 나누면 뭐 얼마 정도 되겠어요? 뭐 하여튼 뭐3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을 하는 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베타값을 낮춘 다음에 위험도를 낮춘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60개가 전부 다 세력주예요. 그래서 위험도가 낮추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가. 2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2의 n승. 그러니까 이게 2의 n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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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 보니까 지금 60개 중에 6개가 거래 정지의 상장 폐지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 주변에서 주식 30년, 40년 진짜 조기 축구에서 개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자 못하는 사람도 거래 정지 상장 폐지 6개 하는 거 불가능해요, 이게 확률적으로. 한 사람이 거래 정지 당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네.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2년 동안, 그것도 2년이 2년. 2년,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60개 추천했는데, 6, 10%가 거래정지 상장 폐지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위험도 최강이에요. 다카본 커뮤니티 글 지금 봤는데, 갑자기 당장 내일 오를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죠? 근데 그 방송 들어가면 그걸 받아쓰기 하고 있는 게더 놀라워요. 지금 몇몇 분 이제 그쪽 방으로 넘어가셨나 보네. 저분 포트폴리오만 제외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란 게, 하나 끝나면 교체되고 변경되잖아요. 근데 저분은 변경이 없어. 변경이 없고 그냥 계속 버텨라. 예를 들어서 웰바이오텍은 30만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300만 간다 그랬어요. 그 이번 생에 못 가는 거지. 이번 생에 못 가니까 포트폴리오만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상장 폐지고. 무슨 상패 종목들이 있었나요? 궁금해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하게 아는 거는 퍼플님 기억나시는 거 하나 말씀해. 이노시스는 확실히 있고. 이노시스 있고, 종목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추천했던 게 손실이 커서 보유해온 강태하고, 분산시킨다는 얘기는 그냥 웃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채널 안 가시는 게 좋아서 제가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있는데, 그 김진국 TV라고 보시면 있어요. 김진국 TV, 삼성중공업, 우, 비덴트, 살벌하네요, 그죠? 6개 넘는 거 아니야? 하나리오 바이오까지 하면 이제 뭐 6개까지 이제 폭락하는 것까지 하면은 6개 넘어요. 한 3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폭락. 지금 거래 정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고, 카나리오 바이오는 뭐 아마도 거래, 상장 폐지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한 거고, 확실히 많이 들어본 종목명이네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시간 외에 억지로 하한가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장 종가에 세종이 하한가였다 아니었다? 내일 까나리는 시작은 8시 40분 되면 처음에 하한가인 척 나오겠지만 시가는 하한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 신성델타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줄 거니까 이게 나의 리딩이야. 그래서 어쨌든 내 대비책은 내일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좋은 가격에 반을 팔아서 반을 신성델타를 사면 까나리도 급반등 상황에 따라서 해서 크게 갈수 있고 뭐 신성델타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줄 거니까 이게 나의 리딩이야. 대책이. 알겠죠? 네. 자, 신성 받아쓰기 들어갑니다. 자, 1번입니다. 있지. 네, 좋아, 좋아님. 자, 1번. 자, 김연탁 교수는, 자, 받아쓰기입니다. 자, 김연탁 교수는 어제 메일에서 작은 따옴표하고, 이제 메일 내용입니다. 작은 따옴표하고, 어제 메일에서 좀 기다리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모든 게 밝혀집니다. 작은 따옴표 닫고, 그죠? 좀 기다리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라고 회신했다. 김연탁 교수는 어제 메일에서 좀 기다리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라고 회신했다. 이는 곧 논문 등재가 되고, 이는 곧 논문 등재가 되고, 놀라운 상용화 뉴스들이 쏟아진다는 암시다. 쏟아진다는 암시다. 네. 자, 우리 승우님이 1등이요. 그지? 예.